꼭 오실 줄 알았어요. 너무 멀리 가진 마세요. 금방 시작할 거예요. 전설을 수정하는 걸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. 그간의 소란 때문에 이 가엾은 물건이 꽤 손상됐었거든요. 문제는 말이죠. 전서에 생긴 왜곡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뒤틀고 있다는 거예요. 이 왜곡이 어떤 형태일지, 고칠 수는 있을지 확실하게 말하기 어려워요. 뭐, 보면 알겠죠. 지도에 뒤틀린 지점을 표시해드릴게요. 그냥 절 따라오셔도 돼요.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에요. 모두 절 따라오세요. 퀴라지가 여기 있는 건 맞는데 공격을 하다니 이상하네요. 이 독한 녀석들을 물리치면 가라앉을 거예요. 좋았어.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동하죠. 이게 뭐야? 왜곡만 해도 골치 아픈데. 이젠 다 하늘을 떠다니네. 뛰어서 통과하면 내려오지 않을까요? 날려보내드릴게요. 이제 다음 지점으로 갈 거예요. 전서가 퀴라지 의식을 투영하고 있어요. 따지고 보면
건 맞는데 누가 공격해서는 안 된단 말이지. 어서 막아요. 모험에도 행운이 함께하기를.